포항에서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시가지와 상가는 텅 비어 있고 확진자가 다녀간 곳의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중앙상가가 텅 비어 있습니다. 길에서도 가게에서도 오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항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시가지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정도입니다. 거의 손님도 안 다니고 매출에 전혀 없다시피 해서 상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상인들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손님도 줄어 걱정인데 확진자가 다녀가 문을 닫은 가게와 식당들은 날벼락을 맞은 심정입니다. 동사무소는 폐업을 하라는데 문을 닫으라는데 그래서 일단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에 대한 조치, 음식을 버려야 되면 뭐 거기에 대한 조치 아무것도 없고. 이 마트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이 다녀가 어제부터 방역 작업으로 24시간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갑자기 뭐 저희 매장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걱정이 되는데 그 후가 제일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지나갔던 동선이 공개되면서 인근 거리에도 오가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이제 왔다 갔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무섭고 그런 게 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 살고 있는 주민이니까. 진짜 무서워서 밖을 못 나오겠어요. 저도 감염될까 봐 그냥 밖에 자체를 이제 못 나오겠어요. 그냥 불안하고 무서워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죽도시장 상인들은 자체적인 방역과 감염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상인들은 100% 마스크를 딱 끼고 저희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가 번영의 차원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포항시는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